이처럼 설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시골 5일장에도 모처럼 활기가 돌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에 가격도 뛰어서 부담이지만 고향을 찾는 가족들을 생각하면 인심을 아낄 수가 없겠죠. 김정디 기자가 5일장 표정을 담아왔습니다. 살이 통통하게 오른 병어와 조기, 큼지막한 흑산 홍어가 좌판을 가득 채웠습니다. 찬 새벽 공기에 손을 불어가며 장사 준비가 한창입니다. 명절을 앞두고 시골 장터에는 이른 아침부터 손님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치솟은 물가에 시장을 찾는 이는 갈수록 뜸하지만 그래도 명절은 언제나 설레는 대목입니다. 훨씬 낫지 그래도 명절 다치면 좀 더 나와 사람들이 나오고 한 가지 더 사고. 물건값을 두고 손님과 흥정이 벌어지기도 하고. 아버지 2만 원에 큰다 산 거요. 요것이 만 원어치요. 많이 사줘 고맙다며 덤을 얹어주는 훈훈한 풍경까지. 서비스 이것이. 시골 장터에서만 느낄 수 있는 정 때문인지 단골들은 이번 명절도 어김없이 시장을 찾았습니다. 조상 모시려고 거기 섰어. 이 가게가 너무 잘 돼. 너무 잘해주니까. 장이 안 차고 사람들 다 좋잖아요. 아 이렇게 시장 구경한 거 기분 좋지. 다 다정하고. 오른 물가에 장바구니는 가벼워지고 손님들의 발길도 뜸해졌지만 시골 장터에는 아직도 사람들의 온기가 남아 있습니다. KBS 뉴스 김정대입니다.